이번에는 포더킹이라는 게임을 하겠습니다. 이 게임은 이렇게 여러 개의 맵이 있습니다. 저번에 이 왕을 위하여라는 맵을 클리어 했었고요. 아, 깨서 왕관이 있나 보네요. 이번에는 다른 거깬거 없죠? 다른 거깬거 없기 때문에 두 번째 맵인 서리 모험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난이도가 있네요. 연습생은 신규 캐주얼, 그리고 장인은 해봤던 사람, 마스터는 고수용. 장인으로 해야겠네요. 한번 해봤으니까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캐릭터 완성이 됐습니다. 배너로드에서 죽었던 저의 형제, 저의 형 노즌과 이제 저의 동생 포더. 아, 노즌 같은 경우에는 초반에 등장을 해서 끝까지 같이 여행을 하다가 스터지아와의 전쟁에서 죽었죠. 그리고 포더는 아기 때부터 길렀는데, 길렀다고 하면 아기 때부터 키웠는데, 이제 어른이 되고 첫 출전한 이제 블란디아와의 전쟁에서 사망을 했습니다. 생긴 게 많이 다르지만 이 캐릭터는 직업에 따라서 생긴 게 정해지기 때문에 이번 생에서는 이런 얼굴로 살아야겠네요. 포도한테 좀 미안하네요. 그래서 제가 모자를 또 씌워줬습니다. 만족하고 잘 살아보자고요. 자, 시작합니다. 힐데브란트 왕의 신하. 아, 또 북쪽에서 동상봉우리로 가는 보물 사냥꾼인가? 흠, 나쁜 소식이 있는데 부두 일꾼의 길드가 급료를 받지 못해서 항구를 폐쇄했어. 이 문제를 해결할 때까지 꼼짝도 못하게 생겼어. 어젯밤 팔을 로세가 있을 뻔했는데 회계 장부가 잘못되었다고 하네. 내가 왔던 길을 되짚어서 그 회계 장부를 찾아야 해. 그러니까 보물을 찾기 위해 이곳에 온 거네요, 저는. 재미있는 악센트로 말하는 친구들과 카드 게임을 하던 것이 어렴풋이 기억나네. 수호의 숲에 있는 여관으로 가게. 내 귀에 사랑을 속삭이던 아름다운 여자가 있었지. 그녀 이름이 뭐였냐고. 수호의 숲에 끝난 음주 대회로 가기. 나 여왕의 남동생과 나는 숲에서 도넛을 먹었어. 그 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잊어버렸어. 수호의 숲에 있는 찌그러진 외관으로 가기. 순서에 상관없이 목표를 완수하세요. 돈이 3골드, 4골드, 10골드 있네. 포도가 돈이 많네. 키가 하나도 기억 안 나네요. WSD로 움직이는 거구나. 퀘스트 모드. 생명이 있고, 이게 아무것도 없네. 이게 뭔가 오면은 이제 자연재해가 일어나서 그게 차면은 엄청 안 좋았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근데 뭐 아무것도 없네요. 1이라 그런가? 그리고 이제 마을에서 퀘스트를 받아서 퀘스트를 깨고 보상을 받는 것도 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생명이 이거고 죽으면 소생됐던 걸로 기억을 해요. 포상금, 아이템, 축복받은 조끼 이런 거 있네요. 저주 면역. 이거 좋다. 30골드, 30골드. 저는 저주 면역 조끼로 가겠습니다. 아, 바로 옆이네. 아, 직업 설명을 안 했구나. 자, 우리 노즈니는 궁수로 했는데, 궁수는 이제 창을 다루더라고요. 이제 이게 가장 높습니다. 인지가 있으면은 창을 다뤄서 배너로드에서 창을 다루던 노즈니는 궁수로 했고요. 사냥꾼으로. 그리고 제 캐릭터는 양손검을 썼었기 때문에 나무꾼으로 했습니다. 양손 무기를 다루는. 그리고 포더는 첫 출전에서 죽었기 때문에 뭐 잘하는 것도 없었기 때문에 그냥 놀고 먹으라고 음악깔 줬습니다. 자, 이제 모험이 시작되네요. 싸울 수 있다. 자, 전투를 하겠습니다. 기습도 있는데 39%네요. 88%는 되겠지? 그렇지! 야, 우리 다섯 턴 먼저. 젤리 큐브 두 개. 체력이 왜 이렇게 많아요? 싸우겠습니다. 자, 저항 무시. 정지. 너좀 별론 것 같은데? 15. 썰기. 와, 이왜 이렇게 턴 많이 돌아와요, 노즈니? 파워 어택 있다. 이거 가겠습니다. 이거 한 방에 잡을 수 있겠다. 다 써버려. 오! 이런 식으로 턴을 주고받으면서 싸우는 게임입니다. 승리! 이거 누가 입어야 되지? 이거는 사실 주인공이 입어야죠. 제 겁니다. 돈은 골드 곱빼기라고 돈을 많이 먹을 수 있는 아이템을 지금 포도가 끼고 있기 때문에 포도한테 주겠습니다. 2골드 더 들어왔네요.
해피와 저항이 있는 어부의 부추. 뭐야? 파티 저항은 파티 전체가 저항이 올라가는 거고, 회피 5에 속도 5, 지원 범위. 주인공 거네? 아, 노진이 활 쏘는 거 마음에 안 드는데. 아, 이거 무조건 무시되는 건가? 야, 양손무기가 좋구만요. 단창. 어? 창 나왔다. 단창. 가죽 주머니를 수호의 숲에 있는 오하튼에 배달하기. 이거 받겠습니다. 아, 돌아가서 단창을 주고 오면 되는군요. 획득. 이제 단창을 받아왔습니다. 방어력 증가랑 방어 무시가 있네요. 근데 그냥 때려야겠죠? 12 데미지로 하나를 보낼 수가 있다. 마법사를 보내겠습니다. 뭔가 좀 불안하게 생겼네요. 아! 아! 아, 노준이는 안 돼. 오래 버틴 친구야. 여기서 보내면 안 돼. 아, 제발! 아, 살았다! 와, 양손 무기가 너무 세네요. 일로 와봐. 어, 뭐 나왔다. 이제 퀘스트를 계속할 수 있어요. 찌그러진 외관. 아, 이거 찾는 거네. 이거를 이제 하면 되나? 이봐, 그건 어젯밤 내 외관이잖아. 나무가 갑자기 나타났다니까. 회계 장부를 얻었습니다. 이렇게 끝이야? 이렇게 두개더 하는 거네요. 어, 어두운 동굴을 만났습니다. 아, 이거 한번 갈까요? 파티로 들어가기. 괜찮겠지? 노파를 보내야겠다. 노파 가시고요. 그렇지. 아, 근데 진짜 잘 친다, 포도가. 그냥 운이 좋은 것 같긴 한데. 기분이 좋네요. 아, 너가 살려면 써야 된다. 그렇지. 어? 왜 얘는 레벨업을 못했죠? 똑같이 경험치 먹었는데? 차별입니다. 어, 방어구. 아, 이런 거는 역시 대장을 줘야죠. 짭짤한 알사탕. 완벽해요. 와, 세다. 아, 제발. 피해! 저승으로. 어, 소생시켜주겠습니다. 귀중한 생명을 사용해서 노준이 살려주겠습니다. 부활한 노준이가 때릴 수 있죠? 레벨업? 그렇지. 이야기책. 경험치를 획득하는 학자의 풀. 힘 3. 무더기 로브. 아, 얻은 게 많네요. 다 봤네? 아, 왜 이렇게 뭐가 안 나오죠? 이렇게 많이 돌았는데? 여기에서 다 나오는 건가? 자, 노즈니한테 성소를 주겠습니다. 기도 드려주고요. 와, 성소 기도 드리면은 체력이 차는구나. 개좋다. 일로 오시고. 어, 찾았다. 끝난 음주대회가 나왔어요. 이제 퀘스트를 계속할 수 있어요. 잘 됐네요. 끝난 음주대회. 어? 바로 앞이 퀘스트였습니다. 아, 제가 이거 맵을 다 돌았거든요. 왼쪽 부분을. 왜안 나오나 했는데. 이렇게 빅녀설 매기는군요. 미안 친구들, 어젯밤에 목마른 고객과 한잔했어. 네 친구의 책? 그래도 내가 가지고 있지. 회계장부는 아니야. 이런 아무것도 읽지 않았어야 할 텐데. 자, 여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여관에서는 뭐예요? 안 나오는 정보가 안 나오네요? 이건 아닌 것 같고 그냥 싸우죠. 술
취한 해적. 회계장부가 뭐야? 여기 보물제도가 있어. 정정당당하게 찾았지. 우리를 서툴지 않고는 가져가지 못할걸. 어이 겁나 세다. 지금까지는 다 체력이 10대였는데 이 녀석은 마무리. 아 좋습니다. 자 찌르기. 자력으로 하나밖에 못 맞췄어. 내 캐릭터가 너무 똥 쌌는데. 자, 24원 포털 스크롤. 와 좋은 거 나왔다. 전투 중에 잠깐 적을 유인합니다. 회계 장부 캐스트 아이템인가 보죠? 글쎄 말해줘서 고맙네. 바로 부두 일꾼들에게 급료를 지급하라고 하지. 이 문제는 우리 둘만의 비밀로 해둘까? 내 작은 성의야. 상선 증서. 오. 이제 항구를 자유롭게 사용해서 북쪽으로 갈 수 있다고? 동상 봉우리에 가보는 것이 좋아요. 갑자기 존댓말을 하네요. 최선을 다해 준비해야 하는 장소죠. 얼어붙은 들판에 동상 봉우리를 처치하시오. 어 뭐야. 또한 거기에 간다면 이것도 들리고 싶을 거예요. 떨고 있는 숲에 가서 무기... 아 선택이네요. 들려야죠 그러면은. 떠다니는 보물상자. 아! 아! 와 겁나 강해.